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상승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. ABC 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현지 시간으로 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%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%포인트 높았습니다. 전체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선호도가 54%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1%보다 높게 나왔습니다.